이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그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파를 해야 되죠. 전파를 해야지 북키퍼들이 그걸 기록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1, 2세대, 3세대가 이제 전파와 관련되는 문제가 그 되게 이제 묵고하고 있는데,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마이닝,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량이 워낙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팅 자원의 비용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 비용도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 2세대, 3세대는 빼고 1, 2세대의 어떤 전파 그런 메커니즘을 사실은 전파하지 않으면서 전파한 것처럼 가짜로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이라든가 리플이나 이더리움은 원래 블록체인 1세대, 2세대, 블록체인 설계 당시 사토시 나카모토가 규정했던 그런 블록체인의 작성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소라고 하는 어떤 특이한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래소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블록체인 거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특이한 거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새로운 기술인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쓴 새로운 어떤 암호 정표를 거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시뮬레이션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 놀이를 하는 겁니다. 놀이가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은 블록체인에 규정되어 있는 피어투피어 방식으로 어떤 거래가 발생했던 사실을 네트워크에 전파를 한다. 그죠? 모든 암호 정표의 거래가 이렇게 블록체인 방식으로, 피어투피어 방식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가정한다면은 엄청난 평균 크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1,000개 이상 돌아가야지 그 전력 소비,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그런 통신 자원과 컴퓨팅 자원과 에너지, 전력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어디도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거래를 기록하는 데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그 기록을 대행하는 거죠.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없는 코인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소가 팔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은 코인을 파는 거죠. 그런 문제가 본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블록체인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지구의 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은 서브 알고리즘밖에 없어요. 서브 알고리즘이고, 근데 서브 알고리즘인데 표준화폐 플랫폼은 어떤 계층적인 서브 알고리즘을 씁니다. 계층적인 서브 알고리즘과 그리고 피어투피어를 같이 써요. 이거 두 개를 이제 같이 씀으로 해가지고 피어투피어만 썼을 때의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소비도 맞고, 그리고 계층적 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장부의 위 변조도 맞게 돼요.